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MXR. 오. 오. 아주 진짜 옛날 그 빨강 그 76년도에 그 빨간 컴프를 생각하게 하는 네, 다이나 컴프네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LED도 없고 예, 전체적으로 아답터도 이거는 안못 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건전지를 넣어야 되나 봐요. 아, 참. 참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옛날 그대로 그 기분 그대로 그리고 그 사운드 그대로 복각했다고 하니 굉장히 궁금한 사운드 기대가 됩니다. 예, 무게가 가벼워요. 230g. 오, 예. 저이 정도 되게 노멀한 사이즈 그리고 노멀한 무게 그리고 정말 정말 새빨간 그런 뭐이 색감으로 여러분들 눈을 좀 먼저 사로잡는 것 같네요. 다이나콤프. 네, 그러면 같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우. 자, 빨간, 새빨간 이 더운 아직 더위가 더 가시지도 않았는데 새빨간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뭐 6년도에서 76년도로 바로 날아간 기분인데. 그렇죠. 자, MXR 이펙터 76 빈티지 다이나 컴프. 다이나컴프. 자, 얘가 스튜디오급이었어 그때 그쵸? 아니, 스튜디오 급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 예, 그냥 명 오리지널이야. 이게 좀 명기라고 하는 건 네네네. 그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76년도, 77년도, 78년도에 나온 모든 음반은 다이나컴프를 사용했습니다. 다 여기를 거쳐서 나왔죠? 네, 이 컴프를 사용했죠. 네, 수제 와이어링 공정 방식이고요. 뭐 레이아웃이나 구성 요소, 뭐 회로, 뭐 이런 것들이 다다 영향을. 오리지널 다이아 컴프에서 사용되는 아, 것들을 그런데 동일하게 제작된 컴프를 왜 사용합니다. 아답터 베일을 안 만들까요? 아, 이거 참 똑같으니까 똑같네. 그 아답터 베일뿐만 아니라 이 LED 램프도 아, 없어. 맞아, 이거 이게 진짜. 켜져 있는지도 모른단 네, 말이죠. 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쳐보고 아 켜졌다 네. 꺼졌다를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진짜 얘는 사실 80년대 이후에 내장회로 이제 IC들이 80년대 이후에 생산이 중단되었었어요. 그렇죠? 했는데 이걸 복원해서 다시 담았다는 거,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팬더 기타에 그냥 이렇게 날 소리죠, 이제. 날라 날라. 근데 이게 컴프레셔를 보통 우리가 리뷰할 때 제일 좀 그런 게 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는 컴프레셔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역가가 큰게 그렇게 좋은 건 좋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그 원음을. 원음을 손실 없이 잘 발라주는 게 좋은 그렇죠, 컴프인데 그렇죠. 이 MXR 다이나 컴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뭔가 뭐라 뭐 그래야 되지? 찐해요, 찐득해요, 뭐. 아, 얘가 컴프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느낌. 자, 한이 정도 놓고 눌러보겠습니다. 이 찌그러드는 눌러주죠. 오우, 좋다 이거. 야, 이거는. 아, 좋다 이거. 어우, 야. 너무 컴프하다 이거. 그래서 이런 그 페달들은 이 아답터가 없는 애들은요. 이 안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 있잖아요. 훨씬 더 적합하죠. 예, 좀 이펙터에. 다이렉트하죠, 네, 다이렉트하고. 엄청 다이렉트하죠. 이거 와. 노브, 일부러 만든 거죠, 예, 이렇게. 노브 두 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하고 찍어 누르는 값만 나왔는데, 예, 센시티비티. 뭐 트레쉬홀드나 뭐 이런 리미터 값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찍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컴프레서를 그냥 누르는 거지, 예, 그냥 그러니까 눌러. 우리가 나머지는 다 조절을 적확하게 해놨으니까 당신들은 볼륨만 만지십시오 이렇게 네, 해갖고, 그렇지. 이게 컴프레션 비율만 조절을 예, 하니까 레이시오도 여러분들 없고 뭐.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네. 왜냐면 값을 따로 레이시오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컴프의 매력은 잽잽이에 저는 가장 크게. 자, 여기에서 껐다가 우리 TS9은 좀 주고요.
예. 갈게요. 꺼볼게요. 끄면 확 날아가죠. 꺼볼게요. 너무 낡아져. 간다. 아, 깔끔. 깔끔해. 아, 깔끔. 막 그 노스탈자를 자극하죠. 진짜 깔끔하다. 네, 그 아. 그러니까 뭐 그때 유행했던 락, 뭐 블루스, 네. 뭐 디스코 이런 거 다 이걸로 거쳐서 녹음한 겁니다. 우선 이 회로 자체가 회로부터 빈티지이기 때문에 네. 네. 와, 진짜 좋네요. 막 눌렸는데 하도 기분 좋게 짓눌려 가지고 막 네, 계속 사이키델 가자. 사이키델. 맞아요, 그냥. 맞아요. 신나고. 자, 그럼 우리 마샬에서 한번 볼까요? 볼까요? 오.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있어서 팍 밟으면 원음보다 솔직히 좀 못해지거든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아까 답답하다 야 먹먹하다는데 이거 밟으면 좋아.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내가 사운드가 마스터링 돼서 나오는 것 같아. 믹싱이 뭔가 된 것 같아. 야, 이거는 좋다. MXR이 뭐 장난 아니구나. 진짜 잘한다. 우선 깔끔한 사운드와 네. 이제 손에 흔들거림의 그 관계없이 파형을 잡아주니까 여러분들 무대 공연장, 무대 위에서 되게 빛을 발하는 네. 그런 컴프일 것 같네요. 컴프레서가 네. 막 락킹해. 맞아. 컴프레서가 락킹해. 락킹. 기분 좋게 만들어. 기분 자, 좋아. 얘가 가격이 뭐 36만, 37만 원인데 21만 9천 원이고요. 네. 돈값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스튜디오급 컴프레서니까 여러분들 네, 저게 좋을 것 같아요.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사운드네요.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전혀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펙터 카르마 오버드라이브였었죠. 윈스턴 저즐님, 이거 요즘 나오는 어지간한 퍼즈보다 더 찢어지는 듯한 진짜 옛날 앰프 콘 찢는 소리 그대로 나네요. 요즘 음악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런 사운드 마니아들이 있어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러 간 건가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빈티지 마니아들을 위한 원초적 사운드를 그대로 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한 줄평 주셨는데요. 그쵸, 원초적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예, 카르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윈스턴 저즐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사이키델릭 컴프레서. 말을 좀 못하는거죠? 슈퍼 사이키델릭 뭐 페이저 뭐 이래야 되는데 컴프레서. 앞 단어들을 다 눌러버렸어. 네. 딜리버리 스튜디오? 오케이. 스튜디오를 이동할 수 있어. 네. 네, 딜리버리 스튜디오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백에다 넣고 댕길 수 있어. 그렇죠. 스튜디오를 갖고 다녀요. 네. 네,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이게 좀 기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면서. 많이 좋은데요? 네, 그렇죠.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9점. 8.5. 네, 이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손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 이거 연습해도 난 왜 안 돼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굉장히 정형화되게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컴프레서 많습니다. 싸고 좋은 것도 많은데 네. 그 끼시면 웬만하면. 끼시면 조금 후회해요. 아 이래서 컴프레서 쓰지 말라는구나. 많이 답답해져요. 근데 맞아. 이건 답답한데 기분이 좋아. 맞아요. 역가도 느낄 만한 네. 만큼의 역가는 좀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컴프레서 제대로
좀 조절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레시오 맞춰야죠. 그렇죠, 비율 그렇죠. 맞춰야죠. 컴프레셔 값 맞춰야지. 아. 스레시홀드 값 맞춰야지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맞춰. 그때 그때 또 달라지는 네. 경우가 또 워낙 네. 많아가지고. 스피커랑 달라지지. 앰프 네네. 꽂음 달라지지. 맞아요. 앞에 이펙터 꽂음 달라지지. 뒤에 이펙터 꽂음 달라지지. 근데 얘는 평균값으로 되게 잘 조정하니까 그냥 밟으면 됩니다. 딱. 볼륨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제가 이제 발로 조절하는 이 고무판을 네. 못 빼가지고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일단 빼야 되겠다. 조만간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컴프레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 저희 할 거고요. 더 멋집니다. 뭐지? 이 글, 이 멋있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비주얼 좋은. 야, 네. 아, 저 놈. 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더 멋진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도 기분 좋은 한 주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